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선 첫 TV 토론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PC 가격 지수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는 또 고용 빅 위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고용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 잘 국내 증시가 소화할 수 있을지 저희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뉴욕 증시 전날장 마감 현황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시그널들 바로 포착해볼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장중에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최근 연이은 사상 최고치 랠리에 대한 부담감인지 상승폭 반납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12%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7%, S&P 500 지수 0.4% 하락을 했습니다. PC 가격 지수의 상승률이 3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지금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쌓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CNBC가 월가의 분석을 취합한 결과 올해 S&P 500의 목표치 평균이 5,500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S&P 500 수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1%도 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반기에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월가에서 최고 목표치는 6,000포인트로 나타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와 또 대선이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일단 금요일장에서의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형 기술주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3% 내렸고요. 애플이 1.6%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0.36%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다른 반도체주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품품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이 1% 넘게 올랐죠.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알파벳이 1.8% 하락했고요. 메타가 3% 가까이, 아마존 2.3%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2%대 하락률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2조 달러대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M7 중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죠. 테슬라 0.23%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이키입니다. 지난 목요일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부진한 실적에 시간외 거래에서도 하락하더니 금요일 정규 거래에서도 20%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매출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는 분석입니다. 나이키의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이란 그런 예측도 있는데 잠시 후에 월가의 평가들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목요일 밤에 첫 대선 TV 토론이 있었죠. TV 토론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참패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봤던 투자자들 트럼프도 뭐 그렇게 잘했다라는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10%대 급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키에 대한 월가의 의견 어떤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이 매수 기회일까라는 분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애플이 아니라 나이키입니다.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목표 주가는 115달러에서 9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실적 발표에서 좀 부진한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평가고요. 이어서 스티페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 역시나 낮췄죠. 경영 신뢰도가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성장이 회복되기 전에는 상승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UBS, 모건 스탠리 모두 투자 의견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로젠블랫이 중립으로 투자 의견 역시나 한 단계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81달러로 소폭 낮추는 모습들이었는데요. AI가 단기적으로는 검색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광고 수익 증가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퀄컴 반도체 주저 번스타인이 아웃퍼폼 투자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240달러 제시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바닥을 다졌고 또 PC 등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면서 AI 훈풍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발표된 중요한 지표들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물가는 둔화하고 있는 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PC 가격 지수가 나타났는데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2.6%는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그런 수치가 되겠죠. 메리 데일리 및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통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또 미시간대가 인플레이션 기대치, 즉 지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전망치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5월 수치 대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월 대비 하락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1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고정적으로 3%대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3% 때에 머물고 있는 것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금 기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도 한번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가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어떨까요? 함께 코멘트도 살펴보도록 하죠. HSBC 애널리스트는 서비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상반기 물가 상승 둔화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크게 의존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제러미 시걸 펜실베니아대 왓튼스쿨 교수는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8월에 그 준비를 마무리하고 9월에는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시장이 좀 반길 법한 코멘트였는데요. 시장은 둔화한 PC 가격 지수 상승률을 보고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향방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멘트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0.24%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났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값은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2부에서는 상반기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PC 가격 지수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9월 금리 인하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ll, the PC number today was certainly a good number, 0% month over month, and then 2.6% year over year. That's happy news for those who are waiting for Fed rate cuts. Now, the Fed, interestingly enough, the Fed actually said 2.8% by the end of the year. So 2.6% is actually a really good number. But the Fed needs more than that. It needs conviction that inflation is going to stay put and stay low. So what does this mean in terms of rate cuts? September rate cut, in my opinion, is still a little too soon. Between now and September, anything can happen. And we really need several months of stable prices, stable inflation numbers, I think, for the Fed to have conviction.